실습 예제. 자, 실습 예제 들어갑니다. 실습 예제 샘플의 6-1번. 이게 이제 가을쯤에 경치를 찍은 사진인데,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살짝 보시면은요, 약간 먼지 낀 듯하게 좀 뿌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요거를 가능하면은 이제 요 느낌 그대로 살리면서 좀 선명하게, 예, 가능한 한 선명하게 만들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 메뉴에서요,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누르면 되긴 돼요.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본이 없어져요. 네, 원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하나 복사해 놓고 그러고 작업을 했어요. 망가지 뭐가 원본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밑에 이제 이게 새로 생긴 건데 네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도 이름이 어저스트먼트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데, 여기에 같은 경우 이거는 이미지에 뭐 어저스트먼트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레이어 패널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이렇게 불러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기능 중에 쓸 수 있는 게 지금 세 가지 다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차례차례 하나 해보고 처음부터 다시 요거 해보고 또 처음부터 다시 요거 해보고 이렇게 섞으면 헷갈리니까 하나씩 해볼 건데, 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한번 눌러보면은요, 자, 레이어가 생겨요. 누르자마자 가장 딱 변화가 일어나는 게 레이어가 생기는 거. 레이어가 하나 생기는 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어저스트먼트라는 패널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 어저스트먼트 글자 밑에 글자가 조그맣게 써 있어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브라이트니스의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은요 전체적으로 좀 밝아져요.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그 고즈넉하다고 부르나? 그런 느낌이 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살짝 해야 되겠죠. 살짝 해야 되겠고, 마이너스로 가면 좀 어두워져요. 플러스로 가면 전체적으로 좀 톤이 밝아지고요. 컨트라스트가 바로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픽셀이요, 이게 네모난 게 픽셀이라 부르죠. 이 픽셀이 약간 그 회색 톤을 띠고 있던 부분이 밝아져요. 뭐냐면은 각각의 색이 있다 해도 색이 색 중에서 명암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각 픽셀이 갖고 있는 색 중에서 가장 밝은 명암에 속하지만 그거를 더 밝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 근데 반대로요, 좀 어두운 부분도 있거든요. 어두운 부분은 오히려 자 더욱 어둡게 되는 거예요. 더욱 어둡게. 예. 더욱 어둡게. 밝은 건 더욱 밝게. 어두운 건 더욱 어둡게. 이게 컨트라스트의 기능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심하게 하면 이상해지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해야 돼요. 자, 적절하게 했는데, 레이어에 그 새로 생긴 레이어,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그죠?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아까보단 약간 선명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밝은 부분이 이게 더욱 밝게, 자, 더욱 환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 된 거야 지금 이게. 자, 그러면요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섞으면은 이게 기능이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할 땐 섞어서 할 망정,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레벨 해볼게요. 레벨. 레벨은요, 보시면은요, 슬라이더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개념이 좀 반대가 돼.
그러니까 대부분 밑에 거보다는 위에 거가 지금 슬라이더가 세 개니까 좀더그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조절하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회색 톤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흰색이라서 하얀색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밝다 이런 뜻이고요. 검은색은 어둡다. 회색은 중간 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얀색 슬라이더가 밝기 조절인데 아래로 내리만 밝아져요? 그죠? 아래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 조금. 얘를 만지면은요, 회색은 같이 따라서 요동쳐요. 그러니까 회색은 굳이 안 만져도 돼.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자, 그다음에 검은색은 올려요. 올리면은 선명하게 되죠. 아까 우리 컨트라스트 만진 거 비슷하게 돼요. 요것도 이제 살짝. 근데 이제 회색은 이게 회색은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 중간 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결론은 아까랑 유사해요. 아주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아까에서 아까랑 큰 차이점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될 때는 차이점을 느낄지 몰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그게 그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개를 같이 배우는 건데,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와 지금 했던 레벨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간값 조절하는 게 하나 더 있다? 중간값?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중간값.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취소하고 아예 다시 할 건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커브. 커브 한번 볼게요. 자, 커브는요. 커브는 얘가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고무줄을 위로 올리잖아요. 구부러지죠. 근데 전체가 다 밝아져요. 근데요, 내리면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약간 S라인 있죠? S자 곡선이 살짝 되게 하면요, 이렇게, 그죠? S자 살짝 해야 돼. 좀 세게 하면 좀안 돼. 살짝 해주면요, 그러니까 밝아지면서 어두워지면서 되는 거죠. S라인 되는 거죠. 살짝만, 살짝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망가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망쳤을 때는 여기 휴지통 옆에 구부러진 화살표 있죠? 그게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 완전히 그 처음으로 돌아와요. 이 이름이 뭐예요? 리프레쉬야 뭐야? 리셋. 리셋 디폴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아예 다시 할수 있어요. 리셋 디폴트. 그죠? 요것도 아까랑 유사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밝기 조절. 이건 여기서 꺼야 되겠는데요?